think that, so as a, you know, person who are asking for donation, you want to ask, you know, a potential donor to lead the discussion? Was that the right? You want to draw out the donor, but you have to make the ask. I mean, you were really nice. You said, okay, what's this discussion about? You gave her some room to do that, so that's it. But you don't, this is going to be hard for you to capture this, because cool. This is happening live, doing this. I don't think you have to worry about this as much, unless you want to do some of the basic questions and stuff. Yeah. So did that help? It's like you're drawing out the donor, but you have to make the ask, what you're asking for, and then what the next steps are. Okay, so we have some food and we have some drinks. Restaurant? In Korean. Yeah, that's right. Yeah, in Korea. Oh, can you speak Korean then? Okay. Yeah, we'll speak Korea. I mean, you can translate in English. We'll do it afterwards. Just do it now, since other people don't understand it. Okay. So, I'm asking him the money. Yeah. Oh. No, I you're switching, so now you're the asker. And I'm the asker. Ask. You got the money. Well, I got the money. Yeah. This is yours. Yeah. Oh,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날씨가 요즘 추운데 어떻게 건강하시고요? 그럼 잘 있지. 예. 마스터 차 한 잔이라도 한잔 하시고. 많이 따라봐. 제가 좀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그 우리 그 드림장학금 그 후원도 주셔가지고 우리 그 학생들이 참 많이 고마워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러브샷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벌써 그 학교를 다 졸업하고 이제 좀 대학원 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뭐 그 연말에는 뭐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주세요. 바쁘지 연말이다. 오라는 것도 많고. 좀 드시죠.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Can you fast forward it 1 hour later? 그래서 하여튼 그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한 시간 지났으니까 하루 종일 잘 잤죠. 하여튼 감사하고 저희가 좀 올해 그 여름에 그 대학생들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지도력 향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한 프로그램 좀 말씀도 좀 드리고 혹시 좀 저희가 좀 도움을 좀 부탁할 수 있을지. 네. 좀 더 예. 한잔 따라봐. 네. 좀 다 드세요. 저희가 매년 이제 그 학생들을 이렇게 한 두세 명 정도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해서 여름 동안에 저희 민주학교에서 일하면서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또 좀 지역사회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그럴 기회를 이제 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같이 일하는 학생들이 그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일자리를 구하기 많이 힘들어요. 또 이런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면서 나름대로 좀 작은 그런 스타이픈, 작은 소정의 좀 감사를 받으면 본인들이 이제 학교 생활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두세 명 정도 학생들에서 한 5,000불 정도 좀 모금을 해서 두 달 동안 우리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해서 교육받은 걸 가지고 우리 미래의 이제 주인이 되는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지. 좋은 일이네. 네. 우리 2차 할까? 오케이. 한번 가자고. 딴 데로 왔어요. Fire hopping, okay? Just a second. What's the age of the donor? I would say the first generation, so a little over 60. Yeah. 60? Let them stay in character. Go ahead. Okay. 그래서 어떻게 좀 올해 좀 비즈니스가 좀 어떠세요? 이건 또 가요. 추천 목소리가 아닌데 비즈니스가 좀 어떻게 비즈니스 뭐 그런 걸 잘 그냥
맞지만 요즘 다들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들이 참 저희들이 많이 이제 감사하고 있고 청년들이 또 열심히 교육받아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잘할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청년 프로그램에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게 몇 명이나 되나? 지금 뭐 여름에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난 이거 몰랐네. 선배. 여름에는 뭐 우리 고등학교 청년들 또 이제 뭐 항상 저희 대학생 모인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 또 여러 가지 그런 드림액이라든지 그런 활동들 이제 교육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대중이 좋은 일을 한다. 얼마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5천 불 정도 있으면은 올해 저희가 아주 아주 훌륭한 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청년들 좀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나중에 또 한번 그 친구들 한번 그 소개시켜드리고 좀 우리 선생님 그런 활동하신 것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비즈니스 하시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갈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래 어디 뭐 저기 뭐 힘들긴 한데 뭐 이제 민족한테 항상 좋은 일 하는 거 알고 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 마셔. 예예. 아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손 선생님. 수고했어. 오케이. Okay. So, how did it feel to do this? Oh, yeah.